이정후의 MLB 처분기 끝. 한국의 타격왕이 이토록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정후의 1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처분기도 필요 없이 단숨에 메이저리그 MLB에 녹아들고 있다. 이정후는 5일 한국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설트 리버필즈 해토킹 스틱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2024 미국 MLB 원정 시범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 2타수 1안타 1타점 1볼 넷으로 활약했다. 시범 경기 전 경기 안타 행진이다. 5차례 시범 경기에서 타율 0.4613 타수 6안타를 기록했다. 볼넷도 2개 얻어내며 출루율은 0.53 2루타 하나와 홈런 하나까지 곁들여 장타율은 0.769에 달한다. OPS 출루율 장타율은 1.30에 달한다. 앞선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리드오프로 나선 이정후는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다코타 허드슨의 시속 90.4마일 145km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했으나 땅볼 타구가 콜로라도 2루수 브랜든 로저스의 글러브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2루 땅볼 아웃. 두 번째 타석에선 출루 본능을 뽐냈다. 2회 초 2사 후 브랫 위슬리가 척시 2루타를 때려내며 출루했고 2사 2루에서 이정후가 타석에 나섰다. 1구 높은 속구와 2구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골라낸 이정후는 3대0으로 유리한 카운트에서 사고 스트라이크를 지켜봤다. 허드슨의 시속 87.5마일 140km 슬라이더가 높게 높은 쪽으로 형성됐고 잘 참아내며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팀이 2대1로 앞선 4회 초엔 촉시타를 날렸다. 상대 투수는 3회 초부터 등판한 우투수 라이언 펠트너. 4회 초 샌프란시스코는 선두타자 니가 아메드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 브렛 위슬리가 우익수 방면 안타로 무사히 3루 기회를 잡았다. 타점 기회에서 세 번째 타석에 나선 이정후는 0대2로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3구째 87마일 140km 바깥쪽 체인지업을 결대로 밀어쳐 좌전 촉시타를 만들어냈다. 아메드가 득점에 성공하며 이정후의 시범 경기 타점은 3으로 올랐다. 이정후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팟 멜빈 감독은 대주자 체이스 핀더를 내보내며 이정후를 벤치로 불러들였다. 앞서 자신의 파울 타구에 오른쪽 다리를 맞았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정후에게 휴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안타 후 주루 플레이도 정상적으로 이어갔지만 이정후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경기 후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체 머큐리 뉴스는 SF 자이언츠의 새로운 리드오프 이정후가 뜨거움을 유지하며 캑터스 리그에서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갔다며 이전 KBO 리그 스타는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5번의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자이언츠는 자신들의 순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 겨울 이정후를 영입했고 지금까지 캠프에서 이정후는 그렇게 해왔다며 이정후는 월요일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솔트 리버 필즈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전 10대12패에서 2타수 1안타 1볼 넷을 기록한 뒤 자신이 출전한 5번의 캑터스 리그 경기에서 적어도 안타 하나씩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25세 중견수는 홈런 하나에 타율 0.4 출루율 0.53 OPS 출루율 장타율 1.30의 스프링 슬래시 라인을 갖고 있다며 표본 크기는 작지만 지난 시즌 9명의 선두 타자를 기용한 뒤 이정후와 6년 1억 13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팀에게는 고무적인 신호다. 이정후는 2022년 KBO MVP로 선정됐고 7시즌 동안 타율 0.3 출루율 0.40 장타율 0.49의 슬래시 라인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빅리그 입성 전부터 찬사를 자아냈던 정교한 타격은 물론이고 눈야구와 발야구 장타력까지 부족한 게 없는 시범 경기 행보다 이정후는 KBO 리그 통산 타율이 0.340에 올라있다. 샌프란시스코가 포스팅 시스템 비공개 경쟁 입찰에서 6년 1억 1300만 달러 1509억 원라는 아시아 야수 최고에게 이정후를 품에 안은 이유였다. 뎁스 차트에 따르면 이정후는 2024 시즌 13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 1.58 1타수 151 안타 11 홈런 54타점 78 득점 8도루 3도루 실패 53삼진 48 볼넷 출루율 0.354 장타율 0.431 OPS 0.78 WRC 116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 3.1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격력에서는 팀 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수비도 평균 이상으로 해줄 것으로 나왔다. 시범 경기 5경기로 증명 단 5경기뿐이지만 이정후는 단숨에 자신의 타격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다. 놀라운 건 기대치 못했던 부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주루 플레이다. 이정후는 지난달 28일 처음 나선 시범 경기에서 안타를 신고했다. 그러나 더 주목을 받은 건 주루 플레이였다. 이정후는 KBO 리그 시절 단일 시즌 최다 도루가 13개에 불과했다. 바람의 아들이라 불렸던 아버지 이종범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출루 후엔 상대 투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주루 플레이를 펼쳤고 병살타성 타구에 빠르게 2루에 도달하며 아웃카운트를 추렸다. 나아가 이정후의 빠른 발에 당황한 상대 수비수는 송구 실수로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다. 이어진 상황에서 이정후는 시범 경기 첫 득점까지 해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자이언츠는 이정후가 이번 시즌 상대팀에 더 성가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그가 이번 봄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데 활용하기를 원한다며 비록 그가 KBO 키움에서 한 시즌에 13개 이상 도루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이언츠 코칭 스태프는 지난해 발목 골절에서 완전히 회복했고 스코어링 포지션인 어에서 비로 뛸 수 있는 속도가 충분한 선수라고 설명했다. 멜빈 감독도 우리가 베이스에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도 그 사람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분명히 정보가 있다.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를 현장에 데려가서 어떤 종류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내 생각엔 그가 베이스 위에서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단지 플레이하고 자신의 것을 하도록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후의 장타는 덤. 장타력에 대한 의문도 지웠다. 지난 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선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2루타 하나 1타점 1득점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나 팀이 0대2로 끌려가던 3회 초 2사에서 나온 타구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시속 94.7마일 105 빠른 공을 통타해
우중간 담장을 훌쩍 넘겼는데 타고 속도는 무려 시속 109.7마일 176.5에 달했다. 발사각도가 18도에 불과했지만 비거리 418피트 127M를 날아간 홈런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우의 홈런 소식을 전하며 이정우가 KBO 리그를 떠나 MLB 수준의 투구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패트투볼 기술로 가장 잘 알려진 선수가 예상보다 약간 더 많은 장타력을 갖고 있다는 힌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상대 투수 라인 넬슨마저 이제 그가 꽤 좋은 타자라는 걸 안다. 나는 그에게 이들 패스트볼을 중앙으로 던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꽤 게으른 패스트볼을 상대로 그는 좋은 타자가 될 것이라고 이정우를 향해 엄지를 치켜들었다. MLB의 빠른 공에 시즌 초반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기우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MBC 스포츠 베이어리어는 이정우에 대한 유일한 걸림돌은 그가 패스트볼 평균 구속 93마일 149.7km의 빅리그보다 느린 88마일 141.6km의 KBO 리그 출신이라는 점이라며 초반 적응 과정에서 더 많은 삼진을 당할 수도 있다. KBO 리그의 수준은 트리플A와 더블A 사이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우는 빅리거들의 빠른 공에 적응하기 힘들다면서도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다. 넬슨의 94.3마일 105 빠른 공을 때려내 홈런을 만들어냈고 2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153의 공을 때려 안타를 터뜨렸다. 멜빈 감독은 그가 좋은 출발을 했다. 그렇지 않나? 패스트볼, 변화구, 모든 것에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만족감을 숨기지 못했다. 벌써부터 능력을 입증해내고 있는 이정우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가 몸에 이상 없이 정규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정우는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오는 8일 김하성과 고우석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다시 출격할 예정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